한국 GM은 지난 3월 파격적인 고객 서비스 프로그램인 쇠비케어 3 프로그램을 도입에 맞춰 긴급 출동 서비스 차량을 쇠볼에 신차로 새롭게 교체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 GM은 이날 인천 부평 본사 홍보관과 인천 출고 사무소에서 각각 긴급 출동 서비스 차량 출고 기념식을 가졌다. 이로써 한국 GM은 전국 정비 네트워크에서 운용되고 있는 긴급 출동 서비스 차량 총 242대를 쇠볼에 아베오, 153대 크루즈, 34대 올란도, 43대 스파크, 11회 등 새롭게 출시한 쇠볼의 주력 제품들로 교체했다. 출고된 긴급출동 서비스 차량들은 찾아가는 고객 서비스를 위해 한국 GM에서 운영 중인 플라잉 닥터 서비스와 전국 정비 네트워크, 협력 정비 사업소, 바로 정비 코너에서 긴급출동 서비스를 위해 사용된다. 한편, 한국GM은 쇠볼의 브랜드 국내 출범을 맞아 지난 3월부터 올 연말까지 쇠볼의 전 차종과 알페온 구입 고객을 대상으로 연간 소모품 무상 교환 차체 및 일반 부품 보증 기간을 5년 또는 10만 킬로미터로 연장년 무상 긴급 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쇠비케어 3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